안녕 친구들, 위니 왔다. 어제 옷소매 붉은 극동 11화 다 보셨어요? 오늘 11회 엔딩부터 12회 티저까지 말하겠습니다. 박상궁으로부터 금등지사의 존재를 알게 된 덕임은 혜빈을 찾아가 금등지사를 찾으라고 합니다. 혜빈의 가락지 그리고 사도세자가 가장 아낀 이귀사의 딸 성덕임의 어깨에 새겨진 글자, 이것들이 금등지사의 단서, 오라버니 성식에 도움을 받아 글자들을 조합해 마침내 금등지사가 숨겨 있는 위치를 알아낸다. 선의를 받아내시옵소서. 봉덕회 멤버를 데리고 와 백성이 원하는 왕은 늙고 병든 왕이 아니라 젊고 현명한 왕이라며 영조의 선의를 받아내라. 재촉하는 홍덕노와 그 늙고 병든 왕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며 끝까지 영조를 지킬 거라는 산에 숨 막히는 대립이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얼굴도 여릴, 연기도 여릴. 동궁은 마마께 은혜를 입었다. 만극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약간의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국왕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를 놓치실 것입니까? 산을 도울 방법을 찾다. 중전을 찾아간 덕임은 중전에게 동궁이 폐위되면 화원홍주가 참 좋아할 거라며 허수아비 대비가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나서야 한다고 중전을 자극합니다. 중전은 덕임을 방자하다고 여기면서도 이산을 돕기로 결심하죠. 나라의 국모인 중전까지 움직이게 하는 덕임의 말빨에 감탄한 명장면이었습니다. 12회 예고에선 매병이 또다시 발병해 산이 선 사도세자 인줄 아는 영조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금등지사를 찾아 위기를 탈출하고 산이 보위에 오르는 모습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일,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이산의 즉위와 함께 새로운 서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덕임을 향한 제왕의 사랑. 역시 금물살을 탈 것이다. 왕이 된 이상과 여전히 궁녀이고 싶은 성덕임의 애절한 사랑이 시작될 옷소매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